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새 2018년 마지막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게 때론 우리에게 쓸쓸함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graduation이라고 하는 졸업이라는 말은 마지막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라는 의미 또한 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역사는 마지막이 막이 내려져야 새로운 역사를 출발할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모서리마다 다가오는 마지막이라는 것,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결코 절망이거나 낙심이 아닌 또 다른 기회와 출발이 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2018년도를 한번 뒤돌아 보았습니다. 제 스타일이 저질러인데 올해는 별로 저지르는 게 없더라고요. 이미 저질러 놓은 일들 수습하느라고 고생했다라기보다는 그냥 기도하면서 너무나 은혜스럽게 자연스럽게 살아왔고, 사실 올해가 시작될 때 우리나라의 정세는 매우 이태로웠고 전쟁 발발의 일촉즉발의 그 위험 속에 서 있기도 하였습니다. 목사인 저로서는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 우리가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는 생각 아래에 제9기 50일의 기적을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잡고 300 내지 400명의 성도들이 50일 동안 매일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의 동포들은 조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두려워 떨며 염려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맹렬히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이 꺼지고 이제는 평화가 찾아오는 듯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과연 그럴까요? 부인하고 싶으면 부인하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이 간영하고 그 어둠이 너무 짙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어두운 세상 볼 수 없어 유황불로 다 멸하려 하셨을 때 죄악 중에 허덕이는 수십 수만의 사람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열 명의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노예되어 살지라도 그곳에 나를 경외하는 사람, 나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 열 명만 있으면 그 열 명으로 인하여 내가 그들을 용서하리라는 거예요. 제가 송도에 와서 한 번은 경제청에 들어가 신우의 설교를 한 번 했습니다. 하는 중에 끝나고 나니까 50이 넘은 한 여성분이 눈물이 글썽글썽하며 제게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제법 좀 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 송도에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송도에 이런 목사님 보내달라고 이런 교회 하나 세워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고 또 가난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제가 기도했던 그 교회가 세워졌음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눈물 글썽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 교회는 안 나와요. 자기 본교에 있으니까. 어제도 많은 몇몇 분들이 그젠가 우리 교회 이렇게 세 가족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 교회 다니고 싶은데 자기 교회가 개척교회라고 그래서 여기서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그 교회에서 불을 붙이고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라고 그렇게 근면했어요. 근데 얘는 근면해도 오는 사람이 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민족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제가 춘천 갈 때 춘천이 정말 그냥 이렇게 발전도 안 되고 희망도 없고 그랬는데 내가 그랬어요. 할머니 두 서너 사람 앉혀놓고 내가 왔기 때문에 춘천이 잘 될 거라고.
웃지 마세요. 그랬더니 진짜 전철이 떨렸다? 고속도로가 떨렸다? 아멘. 아파트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 지금 우리 춘천 성전도 그 뭡니까? 내년 3월에 그 다시 3월 좀 지나 건축하려고 지금 새로운 이제 여러분이 가서 이제 수련회도 하고 할 수 있는 200분이 숙식 가능한 그래서 지금 설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제 4월 때부터 보면 남자들 할 일이 없는 사람 거기 가서 노동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거 기억하세요. 그 나라의 운명, 그 민족의 운명, 그 직장의 운명은 대통령에게나 군인에게나 아니면 사장에게 달려있지 아니하고 그곳에 기동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송도 가나안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 송도가 잘될 것을 믿기를 바라고. 아, 그게 또 사실이라니까. 생각해보세요.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가나안교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송도가 얼마나 쓸쓸하겠어. 아멘 왜 안 해요? 본인 죽으려고.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명, 만명의 아이들이 거리에 수놓아도 어머니의 눈길은 딱 하나에 자기 아들에 따라 자기 아들이 꽂혀 있고 그 아들 때문에 위험이 딱 주면 만명을 지키는 거야. 똑같은 원리예요. 이 세상 역사의 수레바퀴의 키를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나라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을 대통령이나 군인들이나 정치인들의 모습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관심 받으며 그 주님의 뜻 이루기 위하여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며 믿음 위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근간에 주님께서 머뭇거리고 있는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나이가 나이를 제가 보게 됐어요. 내가 또 계속 저질러야 되나 아무리 김 저질러라 하지만 때가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또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마귀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너희들은 순종하라. 가나안교회를 교회가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사람 보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확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이런데 제가 소망을 가졌어요. 무슨 소망을? 이번에 새로운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분들이 전도하신 분한테 나이를 묻더래. 목사님 몇 살이 연세가 어떻게 되느냐고 묻더래. 그럼 네가 맞춰봐. 그랬대. 그랬더니 40대 초반? 나 그렇게 믿기로 생각하고 그 나이라고 믿고 저지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을 돌아보니까 정말 행복한 일이 너무 많았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저희 교회는 정말 내적으로 너무 단단해졌고 부흥도 많이 되셨고 또 부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성탄 어로의 초대를 하면서 200분이 넘는 불신자분들이 세상에요. 술에 찌들려 있고 담배에 찌들려 있고 세상에 찌들려 있는 200분이 넘는 분 앞에 내가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조심스러워가지고 제가 설교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어머나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착했던가 너무 착하게 설교를 하니까 근데 여러분 불신자들한테 그럼 안 착하고 어떡하겠어요? 그럼 욕을 해? 그럼? 이 죄인들아! 이래야 됩니까? 정말 이게 좋은 마음만 골라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더라니까. 담배 연기 냄새 맡다 열이 아프고 몸에서 술 냄새 나서 머리 아프고.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분 나고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월요일 나오신 분이 화요일 나오고 목요일, 수요일 나오고 목요일 나오고 금요일 나오고 근데 월요일보다 화요일에 얼굴을 봐가지고
화요일보다 수요일이 얼굴이 밝아지고 목요일, 금요일 가니까 여러분 이게 화면을 딱 비춰주면 우리 교회 성도들과 새로 오신 분들의 얼굴이 완전히 남과 북이야 차이가. 그런데 금요일쯤 가니까요 비스무리해지는 거 이게.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저기서 막 뭐 기적이 일어났다는 듯 뭐 병이 났다는 듯 무슨 났다는 듯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이 힘이 어디서 나올까? 이거는 송도 가난교회라기보다는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난 자, 성령을 받아보신 분들이 확실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믿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건강해질 수 있다. 축복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어둠은 사라진다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하신 분들이 당당하게 말하니까 그냥 끌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오는 거야. 서울에서 광명에서 멀리서 여러분 택시 타고 다 왔다고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것은 뭐냐, 먼저 여러분 가슴 속에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났음이 감사하고 예수 믿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경험하여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왔음이 우리 교회의 축복이다. 제가 며칠 전에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아 귀신도 때로는 옳은 말을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한참 귀신 신하를 까먹는 소리 하다가 나중에 힘이 빠져서 나갈 쯤 됐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은 좋겠다. 자기는 복음을 못 듣고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지옥이 너무 두렵고 예수님이 너무 무섭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많이 전해라고. 예수님 많이 전해라고. 그 소리하고 떠나갔어요. 사랑 여러분이요, 우리가 땅에 살면서 예수님 전함이요 복음 전함이요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없이 주님 사랑 전하고 주 은혜 전하고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아름다워져갖고 얼굴에 환한 웃음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고생은 되지만 내가 잘하고 있는가 보다는 그 착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도 아침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도되어 온 한 젊은 여성이 놀랬어. 우리 교회 가지고 놀랬어. 우리 교회 근처 사는 분인데 놀랬다는 거야. 왜 놀랬느냐? 송도 가난교회 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웃고 있더란다. 지금 안 웃는 사람은 뭐예요 도대체? 뭐 소리 내어 웃고 있진 않지만 그 얼굴 속에 화색이 환하고 근심 없는 환한 얼굴들을 하고 있어서 자기가 그렇게 밝은 얼굴을 바라본 그런 조직을 봤다는 거지. 그래서 놀랬다는 거야. 여러분 안 웃, 이 소리를 하는데도 웃지 않고 여러분 얼굴 표정 관리 잘 못하는 사람 북한입니다. 왜 웃을 수 있습니까? 웃으라고 해서 코미디 보면서 웃는 웃음은 잠시 웃다가 또다시 어둠으로 가지만 우리가 애써 웃지 않아도 주님 만나 평안함이 찾아오고 힘겹고 두려웠던 삶이 희망으로 느껴지면 그냥 마음에 여유로움이 생겨. 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네.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겠네. 나의 어둠은 사라지겠네. 내 주님 손잡고 가면 더 이상 외롭지 않겠네 하는 것이 쇠뇌되어진 지식이 아니라 가슴 속에 느껴지는 본성의 기쁨이라는 거지. 그것이 느껴지면 우리 웃을 수 있잖아. 아멘. 저는 해마다 외쳐요. 올해가 최고의 해가 될 거라고. 근데 사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매일 교회는 축복을 받고 있고 또 우리가 선교지에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안 한 것 같아도요 올해 우리 체육관 우리 교회보다 더 큰 체육관도 짓고 또 저 국제학교 메인 건물도 지금 우리 교회보다 1200평의 건물들을 지금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데 소리 없이
복귀 선교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계를 담을 수 있는 세계를 담을 수 있는 성전터를 내일 모레면 내년이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머뭇거리지 말아라.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세계를 가슴에 품으며 영혼을 살리기 위한 틀을 만들어라. 주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해서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실에 해가지고 영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이들 기도시켜라. 기도시켜서 그래서 그들이 그 역사의 그 축복의 중심에 서게 해라. 그래서 그 세대가 일어나 세계를 뒤엎을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데 모두가 기도하게 만들어라. 는 이야기들 다 하고 이제 제가 그 일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임하신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그 중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 주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주님이 주시는 꿈대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대로 말씀하신 대로 가면 되는 것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의 어두운 기억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생각이고 그 생각은 행동을 낳게 되죠. 그런데 좀 치사해. 왜 치사하냐면 가만히 보니까요, 자식도 제가 우리 아들 딸에게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업어 죽겠어요? 얼마나 많이 안아 죽겠어요? 우리 딸은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가난했던 시절에 애 딸인데, 수원에서 전철을 타서 청량리 갈 때 2시간입니다. 2시간 동안 자리가 없는데, 그 애를 갖다가 3살, 4살 먹는 애를 안아라고 해가지고, 내가 2시간 동안 안고 청량리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팔이 끊어지려 아팠어요. 그래서 조금 설 수 있잖아. 서려고 하면 놓으려면 막 우는 무조건 안아라고. 그렇게 고생한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지 잘못해서 해초리 하면 든 것만 생각한다니까. 뒤에 자전거 태워서 다닌 적도 있고 이쁘다고 안아준 적도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야. 근데 자식은 부모가 잘해준 거 하나도 기억 안 한다? 10번 용돈 주다가 한 번 안 주면 한 번 안 준 것 가지고 다 평생을 왼수처럼 생각하는 이게 화가 날려고 그러네 진짜로. 그런데 인간은 구조가 잘해준 거는 기억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생각 안 하고 아픈 것만 크게 자리매김해가지고 꽉 바뀌어 있어요. 그 사람은 미래를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제의 슬픔도 기쁨도 괴로움도 딱 털어버리고 새로운 일에 몸을 던질 수 있는 용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 또 좋은 일만 생각하면서 10년 전의 일, 20년 전의 일 막 나 그때 그래서 그 사람 꽃단 사람이야. 여러분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은 현재에 사는 사람이야. 오늘 현재의 기쁨으로 살고 오늘 현재를 축복으로 살고 오늘 현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지금의 슬픔을 과거의 아름다움으로 회상하며 축 삼고 사는 인생은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믿음은 현재를 축복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루 이틀이면 2018년도를 뒤로 하고 새해를 주님의 주시는 선물로 받을 텐데 이제 우리 어제 잘했던 거 도취해지지도 말고 어제 슬펐던 기억에 빠져들지도 말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손잡고 두려움 없이 새해의 문을 활짝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되느냐 하면 땀을 흘리기를 열심히 살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옆에 분들 보고 땀 흘리며 삽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만한 사람이 받고 하나님의 축복은 준비된 자가 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사회적인 단면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어릴 적에 소도 키워봤고 염소도 먹여봤고 염소 새끼도 먹여봤어요. 그 불닭고 나는 거. 그 다음에 똥장군도 지어봤고 쟁기질도 해봤고 호미질도 해봤고 바닷가에 가서 그물도 땡겨보고 노도 지어보고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리드가 딱 돼보면 모르면 리드가 될 수가 없어요. 인생은 편안하게 사는 것이 가치가 아니에요. 인생은 일할 때 행복합니다. 일하되 돈 벌기 위하여 노동한다고 생각하면 노동이 힘들지만 사랑으로 노동하면 행복인 거죠. 저는 얼마 전에 저를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교회 건축한다고 한 번만 와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반 끌려가다가 끌려가듯이 가서 같이 축복기도를 해주러 갔었는데 교회를 건물을 짓는데 한국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건축하는 현장에 세상에 내가 충격받았어요. 파키스탄 사람들이 미장을 하고 있고 몽골 사람들이 전기를 하고 있고 나 이게 충격이었어요. 시골 가면 외국인들이 농사 짓고 외국인들이 고기 잡는다잖아. 그럼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어디 갔어요? 컴퓨터 하고 게임하고 놀고 있어. 근데 정신 나간 정치인은 표 얻으려고 그런 사람들한테 청년 수당을 준다나? 나라 내 빚은, 뭐, 빚은 늘어나고 있고, 자기 집 팔아 주는 돈이 아니고, 나라 돈 빚내가지고 주면서, 자기 선심 쓰는 그러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한두 명이냐, 이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가게 빚이 가구당 5천만이냐,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빚덩어리 나라가 젊은이들이 일을 해야지. 똥장군 져야죠. 내가 먹고 내가 싼 것을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먹을 양식 내가 농사 쳐야 되고 내가 먹을 고기 내가 잡아야지.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떠나갈 겁니다. 머지않았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몰락하고 돈 가치가 떨어지면 공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누가 농사 짓습니까? 파괴된 농업 기반을 누가 다시 10년 걸린다니까. 굶어 죽는 일밖에 더 있겠냐 이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땀 흘리기를 일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아, 하기 싫어. 이 마음은 내가 약속할게. 여러분 정말 일하기 싫습니까? 땀 흘리기 싫습니까? 내가 안 흘리게 만들어줄게.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코만 딱 막아버려. 그러면 안 흘려. 살아있는 데는 일을 해야 돼요. 아멘 합시다. 설거지 해야 되고 밥 해야 되고 농사 져야 되는 거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일할 때 얼마나 스릴이 있는데 똥장군 집어서 뭐 한번 손들어 보시오. 아무도 없지. 저는 똥장군 집었다니까. 옛날에 푸셋이 화장실에 살아가는 시절에 그 화장실을 안쪽에 이게 설교 씨가 똥장군 이야기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이러면 봐봐.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돈 내고 바이킹 타더라? 돈 내고 로라 코스터 타더라? 타놓고 위에 앉았잖아! 세우라고. 왜 탔어, 그런데? 그거 스릴, 돈 내고 스릴 느끼려고 후회한다. 나도 바이킹 타가지고 얼마나 후회한지 아십니까? 세우라고 해도 절대로 순종 안 해. 그러면 기계는. 시간 따지까지 가야 돼. 어떤 여자는 기절해 있더라니까, 이렇게. 여러분, 그런 스릴을 느끼려면 똥장군을 집어세요. 똥장군을 집으면요, 똥을 양쪽, 철렁철렁철렁 하면 이게 조그만 균형을 못 잡으면 다리 다 적어쇼. 그래, 착! 얼마나 하면 재밌는데. 일하면서 즐거움을 느껴야지. 아멘. 그래서 나 일하기 싫어. 이 마음은 마귀 마음이야. 성령을 받으면 뭐가 달라지는 줄 아십니까?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삶의 그 어떤 무게도 이겨낼 수 있는 여분의 에너지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니까 계속 일을 만들어내잖아요. 예배 계속 만들고 나중에 하루에 세 분 들을지도 몰라. 지금 우리 하루에 두 분 들이잖아요. 아이고 이제 교회 옮겨야 되겠네. 초대교회는요 하루에 세 번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이요, 우리나라가 살려면 젊은이들이 일터로 가야 됩니다. 정치인들 자신의 표 얻고 권력을 사기 위하여 젊은이들과 이 우리 국민들을 속이는 이 타락한 악독한 짓 그만해야 돼요.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여 땀 흘리자고, 땀 흘리자고, 공장으로 가고, 논으로 가고, 밭으로 가고, 꽃게임을 찾고, 노동하고. 이 성령을 받으면 일하고 싶어져요. 성령을 받으면 땀 흘리는 게 두렵지 않아요. 성령을 받으면 삶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아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자. 운동선수가 마라톤을 한다든지 유도를 한다든지 태권도를 한다든지 그들이 그 과정에 이를 때까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참아가며 체력을 늘리고 훈련을 합니다. 매일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달리고 훈련합니다. 정말 극기 훈련을 하죠. 근데 그 고통을 어떻게 참느냐 하면 나 열심히 하면 메달 딴다는 거야. 응? 메달만, 금메달만 따면 인생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지. 국가로부터 매달 포상도 받고 매달 150만 원의 연금도 받고 그런 희망이 있으니까 젊은이들이 몇 년을 목숨 걸고 근데 그거 만대일이다? 이만대일이다? 세계 금메달은요 수십만 대 일을 잡으면 편안하게 살잖아. 그게 의미가 뭔지 모르지만 성경에도 확실히 약속했어요. 주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면류관이 있다고, 상급이 있다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하늘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적으로도 빛을 그리고 영적으로도 빛을 그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매년 더 잘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은혜로와 지기를 원하며 축복의 중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거 보니까 근래 이 3년 안에 이 3년을 돌아봤어요. 병들은 사람도 없고 병들어도 나사뿐이고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죽은 사람이 없어. 아니 우리 교회 정도 성도 수가 되면 맨날 장례식입니다. 다른 교회는 맞아 틀려. 맨날 장례식 가는데 어휴 하다가 볼일다 봐.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례가 없다니까. 있어봤자 친척 장례지. 빨리 왜 안 죽습니까? 그런데 이러면 봐봐요. 몸도 건강해지지 마음도 건강해지지 또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니까 연세 많은 분들도요 안 아파요. 이렇게 안 아프고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육체의 안위를 도모하며 사는 삶보다 내가 산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야. 면류관, 표대, 부르심의 상 위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건강, 물질 이것을 여러분의 육체의 안위를 도모하는 데만 써버리면 결국은 통곡하는 날이 와요.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성탄의로의 초대 때 내가 성도들을 보고 성탄 초대한 사람들 밥 사드리라, 돈도 드리라, 그래서 많이들 드렸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행복하냐?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건강이 주 위에 쓰임받는 영광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몸과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에 쓰여졌던 모든 흔적들이 무의미한 곳으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라지지 않을 영광의 상급과 면류관이 되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하늘에서도 영광의 복을 받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도 꿈이 있어. 아멘. 내게도 부르심의 상이 있어. 나의 삶 뒤에 맺혀진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상급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유산이 되고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유산이 되어 나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이 영광의 삶을 살 수 있게 됐어 라고 하는 아름다운 기억을 남길 수 있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룩하신 아버지.